커피 믹스 완성은 적었는데 인정. 요즘 떠오르는 할리우드 레전드 여배우들. 아냐 테일러 조이. 연기도 정말 잘하고 또 뭔가 생김새도 특이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좀 오묘한 얼굴이야. 매력 있어. 일단 무엇보다 아냐 테일러 조이가 은근히 몸매가 야무지더라. 밀리 바비 브라운 19살. 젠데이아 콜먼. 세이디 싱크. 요즘 이제 떠오르는 그런 배우들이라고 하네. 서울시에서 지금 제한속도 하향 추진을 하고 있네요. 스쿨존에서 시속 30에서 20km로. 이런 씨발 진짜. 아, 코트야, 손흥민은 뛰어가도 딱지끈 튀겠네. 악셀 밟지 말란 얘기지 뭐야. 미쳤다 진짜. 할리우드 미녀 배우 근황. 뭐 아까 올라왔잖아. 이건 누구야? 그러니까 뭐 과거에 비해서 좀 못생겨졌다 뭐 이런 거야? 연기만 잘하면 됐지. 배우가 이쁜 게 뭔 소용이야 씨발라마. 어? 오잉. 아, 오늘도 보네. 이 영화 나오면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될까? 진짜 대한민국 커뮤니티 난리 나겠다.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아니, 나는 어차피 안 볼 거지만 뭐 이렇게까지 뭐 물어뜯을 필요가 있나 싶어. 나는 우리나라에서 뭐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일단 그런 PC 문화가 PC 그게 이제 그 사상이 완전히 그냥 주입되다시피, 어? 강제 사상 주입을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너도 나도 PC주의인데, PC주의를 어기면은, 그냥 완전 그, 일도 못하고, 그, 거기에서 완전 도태돼버린다고 하던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속으로 다들 할 말 있지만, 못하는 거지, 뭐. 대PC 시대 이후 점차 다양성의 존중으로 폭넓게 변한 요즘 할리우드 대표 미녀 배우들. 아이 뭐 연기만 잘하면 됐지. 출산율 0.78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려드림.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 고치야. 가지고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긴 한데. 인어 공주는 연기보단 미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얀 공주처럼. 예. 넘어갈게요. 그 이게 지금 유례 없는 그 지표라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보통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일종의 선진국병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만 아주 압도적으로 비정상적이라 그래. 이태리랑 격차를 보십시오. 우리랑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비슷한 일본이 1.3 넘는 거에서 말 다 했다. 즉 인류사에서 아예 유례가 없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출산율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어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사태의 핵심이라고. 일단 남녀 갈등이 개극악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만큼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남자 쪽이 더 크다. 국가에서 국제결혼이라도 존나 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 나라 시한부라서. 코트야, 저출산 해결한다고 국가예산 400조 들고 간 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기 나오네요. 저출산 투입 비용 280조 원 효과는?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런데, 청년들한테 결혼은 왜 안 하냐, 애는 왜 안 낳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좀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그런 조사가 있고, 독박 육아도 좀 사라져야 된다. 현실을 개선해야 되고, 결국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결책은 독박 육아,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를 개선하면 되는 일이다. 진짜 이빨. 다 같이 늙어 죽자 그냥. 요즘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미친 짓이라고 하네. 이 새끼들 어떻게 올라간 거야? 틱톡 등 SNS에서 10대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지하철 서핑. 실제로 영상을 찍기 위해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숨진 10대들이 있었다고. 겁대가리도 없네. 강릉 지역 음식. 강릉에서 개구리 요리를 즐겨 먹나요? 12월이 되어야 볼 수 있는 생물 개구리. 그 요리용 그 종이 따로 있나 보네, 개구리가.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징그럽게 생각 안 해. 으악으악 할 필요도 없다고 봐. 맛있다고 하던데 뭐. 물론 내가 먹어보진 못했지만. 개구리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물고기 같은 거 아니야, 그냥? 개구리 튀김. 순대 간 같은 맛이라고. 일단 순대 간 같은 맛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나는 거부감 존나 생기네. 아 씨발 다양성 존중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 어떤 사람이 개구리가 존나 맛있대. 닭고기 맛이 난대. 그래가지고 약간 나는 좀 긍정적이었거든. 근데 진짜로 실제로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순대 간 같은 맛이라고 하니까 먹을 마음이 싹 다 사라지네. 존나 쿰쿰하다는 거 아니야. 아, 쉣. 엘프야. 예? 나도 초콜릿 좀 주라. 알겠습니다. 허쉬 좀 줘라, 허쉬. 아직도 남았어? 저도 하루에 한 두개씩 먹어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때 받았던 그 까까 한 박스가 아직도 남아있어? 허쉬 곱하기 4. 아, 허쉬 좋다. 요거 하나 먹고 계속 할게요.
페레로 로시엔 다 먹었어 랄프가. 맛있네. 50 끝나고 나서 컨텐츠 경기 할게요 여러분들. 갤럭시 버즈 케이스 콜라보 했네. 야무지다. 이쁘다. 평생 스타벅스 무료 vs 한밭집 무료. 아 이거 좀 고민된다. 아 난 스타벅스 할래. 지랄하겠지 10개 이 새끼라고. 근데 들어봐, 한밭집은 거기서 거기야. 솔직히 뭐 조기튀김, 제육, 응? 뭐 시래기 된장국, 배추국, 뭐 여러 가지 뭐 반찬들 뭐 이렇게 있겠지. 근데 나는 한밭집에서 삼시세끼를 먹는다? 가성비 측면으로는 정말 돈이 굳고 좋겠지. 근데 지겨울 것 같아. 지겨울 것 같아. 근데 스벅의 모든 메뉴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워렌 버핏 마냥 맥도날드 평생 이용권 같은 게 하나 생긴다? 야 이거 못 참지. 커피는 안 질리거든. 아침 점심 저녁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야무지게 때리고 또 가끔 질릴 것 같으면 이제 다른 것들도. 스타벅스는 존나 뭔가 좀 맛있긴 해 확실히. 그 스타벅스 특유의 그 정해진 느낌이랄까. 그 좀 어떤 메뉴를 먹어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스벅 먹을 것도 많아 스타벅스. 맞아. 인정. 전 세계 다 있잖아. 걔 거지 새끼들만 한 바퀴 고른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고른 사람들이 뭐가 되냐. 한밭집도 한밭집 나름대로 또 그게 있는데 내가 한밭집을 자주 다녀본 입장으로서는 질려. 한식만 먹고 절대 못 살아. 제육 먹다가 나중에 질려. 한밭집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대용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어떤 맛이 특이 좀 이렇게 뭐 기대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한 끼 때우기 참 좋은 게 한밭집이긴 해. 근데 스타벅스는 좀 논외인 것 같아. 내가 백다반만 돼도 무조건 한밭집 하거든. 아 근데 스타벅스는 못 참지. 니값 제대로 실천 중이란 한 걸그룹 멤버 이름이 리즈야? 리즈? 아이브의 리즈? 데뷔 전 멤버 공개 당시부터 안영주와 함께 3강 구도를 이룰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았었다. 데뷔 시즌 폼. 장원영과 맞다이까도 선빵치는 깡스펙. 근데 솔직히 말할게 뭐 그렇게 와닿질 않아 솔직히 말해서. 뭔가 바이럴하는 것 같아 현재 근황.
아. 데뷔 때가 리즈였던 거임. 하지만 최근에 침착맨님 유튜브에 나온 외모는 달랐다. 이런 멤버가 있는 줄은 몰랐네. 전성기 때 피지컬 100 나갔으면 우승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긴데, 피지컬 100이 이제 끝났죠. 윤성빈 떨어지면서부터 그냥 나는 누가 이겼든 관심 없고 그냥 꺼버렸는데, 나는 강호동 리즈 시절 때 100m 기록이 12초 94가 나왔고요. 지금도 한 손으로 사과 쪼개기는 물론이고 힘, 스피드, 유연성 고루 갖춘 호돈신. 스쿼트 260, 벤치프레스 160kg. 가능하지 않을까? 강호동이라면. 나플라가 구속됐구나. 아, 병역 비리 브로커 관련해 갖고 최근에 이제 조금 떠들썩했는데 그 중심에 또 나플라가 있었구만. 야, 얘네는 그 맥힐레인 사운즈인가 뭐 그 예 그 그 같이 그 멤버들이 좀 있잖아. 루피랑 몇몇 해가지고 문제들이 좀 많았네 이 사람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또 굉장히 또 래퍼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나요? 가사에는 온갖 멋진 척, 갱인 척, 정작 하는 짓은 개푸시 새끼들 존나 졸렬하다 하는데, 태형보다 더 심각한 주호민 아저씨. 아, 심창맨님 방송에서 이거 했었구나.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하지 않았어 이게? 맞아요. 그지. 그 이걸 보고 랄프가 나한테 해보라고 해갖고 한 거였는데, 블랙핑크 지수도 못 맞추고 누구지 모르겠는데. EXID 한이는 안다. 샤이니 민호 보고 이효리. 트와이스 사나. 산하고는 안다고. 송민호 뼛속까지 진짜 유튜브 중이네. 송민호 그림쟁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카즈야 하니까 나도 이 생각했는데 카즈야.
이름이 새롬인데 새롬 데이터맨 드립치네. 야 진짜 지리긴 한다. 새롬 데이터맨 언제 첫 건데 저거. 와 방탄 전국 안정화. 나는 저 털보라. 야 이거 쇼츠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털보잼. 아 이게 존나 뻘하게 웃기긴 했어. 아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야.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분이지. 나도 알아. 아니 누군지 아는데 조선제일검 그분 아니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털보 친 거야. 변요한님, 변요한님.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기다 저게. 존나 킹받아. 털보라는 게. 나도 내가 얘기해놓고 저거 잘라보니까 존나 웃기네. 코트야. 코트 나왔는데 누가 뚱뚱고 한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와 10년 전 대한민국 그 젊은이들의 흑역사다. 광기의 이벤트. 솔로 대첩이라 그래갖고 아 지금은 굉장히 냉랭한 남녀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돼서 서로 혐오하기 바쁜데 이때는 이제 나름대로 여초, 남초 그런 사이트들도 좀 뭔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궁상 떨기 바빴어. 아 뭐 올해도 케빈이랑 보내야 되네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유쾌하다면 유쾌하고 찌질하다면 찌질했던 어떤 그 우리의 과거였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솔로 대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 우리 다 모이자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남자 쪽은 여기 여자 쪽은 저기 이렇게 진영 딱 나뉘어갖고 솔로 대첩을 했었어. 근데 남자 나온 남자만 이 정도고 여자가 이 정도야. 남녀 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자 비율이 90%를 차지했다고. 여자보다 비둘기가 더 많았다. 남녀 성비가 너무 심각했다. 전국적으로 했는데 충남 천안은 150대0, 제주는 3대0, 부산 광안리는 500대1 등 충격적인 성비로 아예 행사가 무산이 돼버렸다. 부산의 경우 솔로 탈출을 목적으로 모였던 남성들이 편을 나눠서 씨름 경기를 벌인 뒤 귀가하기도 했다고. 걸그룹 4대 공포증, 천둥 공포증? 아 약간 좀 그 뭔 장면 뭐야? 약간 그 장원영 딸기 두 손으로 먹는 약간 그런 밈 같은 건가? 뭔 장면이야 이거는? 아, 꽝 터졌을 때 이런 리액션들이 호들갑 뒤지게 떤다고 약간 그런 거 이런 걸 비꼬고자 꼬집고자 이렇게 좀 저 올렸네. 폭죽 공포증, 계단 공포증, 야채 공포증 뭐야? 야채 너무 맛이 없어. 할 수 있어.
나 좀 너무 그 약간 과한 호들갑과 어떤 근데 저런 모습을 보고 더 뭔가 팬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대 여러분들. 근데 사실 BJ들도 이런 거 많지 않아? 갑자기 나는 왜 합방 같은 거 하거나 약간 그런 뭔가 저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그 행동과 제스처와 그 리액션이 별것도 아닌데 되게 호들갑 떨면서 막 그렇게 좀 뭔가 주입식 매력 포인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 은근히 많지 않아? 근들갑 좆되는 거 있잖아. 컨셉 같아, 컨셉. 내가 봤을 때는. 오, 이거는 꽤나 꿀팁이네. 환타랑 트로피카나 오렌지랑 둘 중에 먹으라 그러면 나는 무조건 트로피카나 고를 것 같긴 한데 그 과즙 진짜 리얼 생 과즙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실사를 붙여도 되고 이 표시는 과립 약간 이런 건가 봐. 오렌지 향을 넣은 그 화학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사를 못 넣는데 딸기 과즙이 들어간 제품 딸기 사진이 들어가지만 향료만 첨가된 제품은 딸기 사진을 넣을 수 없다 그러네. 오, 꿀팁이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막 호들갑 떨면서 사진 있는지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기 그럴 거면은 그냥 과일 처먹어. 과일이잖아 처먹지. 솔직히 몸 생각하면 이거나 이거나. 본인은 패션 콧박이 아니면 진짜 리얼 찐 콧박이 1번 난이도. 옛날에 내가 쓰던 바탕화면이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뭔가 좀 보여주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바탕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많이 했었는데 추억이네. 이거 저 제 이름으로 그 공구했었던 코트 천 마이크 드림 보이스. 이건 모르겠네. What you gonna do? 옛날. 홍어상어. 박지민. 넘어가자. 뭐 추억팔이. 예. 배민 리뷰 레전드래. 전설의 비닐 짜장. 삼성 간짜장 시켰는데 오른쪽 하단 작은 그릇 각각 면 소스 왔어요. 어디 섞어서 먹으라는 건지. 결국 비닐봉지에 섞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리뷰를 안 올리려고 먼저 나온 죄 있는데 잠시만요 하더니 몇 분을 하던 일 계속하시고 끊고 다시 전화하더니 컴플레인 전화에 삼성동까지 배달 안 가는데요 라고 하시고 맛은 있었는데 기분은 안 좋았네요. 비닐짜장. 야
활용 정점으로다가 이거 별 다섯 개 남겼으면 존나 대박이었을 텐데. 맛은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릇 좀 주십시오. 진짜 상남자인데. 존나 졸렬한 롯데월드 이벤트. 대학생 대할인 60%. 자유용권이 62,000원이나요? 가격이 올랐구나. 나 좀 4만 얼마 하지 않았었나 원래? 4, 5만 원 정도? 근데 롯데월드 갈 때 할인 안 받고 가는 호구들 있나? 통신사랑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하다하다 안 되면 당근마켓이라든지 이런 걸로라도 이용해가지고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더 받고 파는 그 자유이용권을 사고 그날 당일날 그렇게 쓰고 그렇게 소비하지 않나 보통은? 근데 이제 롯데월드에서 이벤트를 했네. 전국 대학생 동반 3인까지 가능하다. 3명까지 60%였는데 커뮤니티 타고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현재 15인 이상. 에라 이 졸렬한 시박 새끼들아, 이게 맞냐 이 쌍놈 새끼들아. 입구에서 오픈 채팅으로 모으면 순식간일 텐데 그나저나 참 졸렬하네. 그니까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개새끼들이네. 와 진짜 예쁘다. 카리나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그 걸그룹 컨셉 은 뱀하고 싸우고 그래서 매번 정복만 했던 그런 느낌인데 걸크러쉬 약간 뭐 그런 느낌, 여전사 느낌. 근데 좀 우리도 좀 뭔가 귀엽고 그런 거 해보고 싶다. 키싱 유, 소녀시대 키싱 유, 뭐 FX 첫사랑, 첫사랑님. 그랬구나. 나 몰랐네. 에스파가 그렇게 뭐 되게 좀 약간 블랙핑크 같은 느낌이었구나. 센 이미지. 근데 카리나 얼굴만 보게 된다. 확실히 진짜 지금 현존 원탑이 맞긴 한가 봐. 아무리 온 세상이 뉴진스라고 할지라도 카리나 미치긴 했네. 팬이 찍은 그런 뭐 무대 사진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나온 사진이 보니까 좀 뭔가 와닿네. 진짜 이쁘다. 미쳤다. 근데 사기긴 하네. 개사기네. 새삼스럽지만. 유재석 가짜뉴스 전격임. 아 이거 육알비 이거 언급을 했네 결국은. 유재석의 그 방송 인생 중에 가장 오점이 있다면, 그나마 5점을 잡는다면 완벽한 커리어 중에 그냥 한 네티즌이 DC 인사이드인가 어디에다가 익명으로 유재석 실제로 봤는데 갈비값 안 내주고 그냥 가더라. 새벽에 갈비집에서 유재석을 만났다. 농담삼아 갈비값 내달라고 했더니 돈을 내주지 않으려고 말을 돌렸다라고 루머 이야기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무리 저를 TV에서 봤다고 하더라도 갈비값을 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 그대로 없는 일이라고. 악의적으로 소문이 생성되고 관심을 끄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참지 못할 만큼 함도를 넘어섰다면 얘기한 사람이 누군 찾아내야 된다. 소문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나 보대. 육갈비 해가지고, 윽갈비 해가지고, 윽가놈 하면서. 억지로 까는 걸 억가를 갖다가 밈으로 승화시켰잖아. 하도 그 뭐랄까 불가침 영역이라.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아끼는 눈을 보였던 건 그냥 겁나서 난 겁이 나지 그래.
아요. 아무말도 할 수 없을 때 에브라 모두 그, 댓글이 웃겨. 키가 120인 거 빼고는 완벽한 키 120설 존나 웃기네. 댓글이 웃기다. 10개 이상 못 찾으면 치매 초기 증상. 오, 이거를 채팅창 안 볼게요. 아니, 얼릴래. 얼릴래. 죄송해요.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스스로 치매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보이루, 코끼리, 우레메, 도롱뇽. 아, 동물이야? 아, 동물이야? 방제 바꿀게요. 맞출 때까지 채팅 안품 지성. 예, 저 맞춥니다. 전 이거 그리기 기능 써가지고 옆에다 적어요, 형님. 아, 어떻게 하지? 아, 여기다가 여기 T 눌러가지고 조금 되죠. 1점 하고 1점 하고 답 적고 하면 되죠. 부엉리? 아니? 방 보 바 부 부용 방유 방유 벙 벙어 벙어리? 벙 봉 버유 사 바 부엉 뭐지? 일단 많은 것만 맞춰볼게. 아는 것만 맞춰볼게. 코끼리. 도롱뇽. 도롱뇽. 산토끼. 산토끼. 그리고 와, 나 치매인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니, 뭐야? 이 동물 이름 맞아? 예. 동물 이름 호랑이. 기러기. 쌍기역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너구리. 너구리. 도마뱀. 다람쥐. 멧돼지. 멧돼지. 독수리. 아,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방울뱀. 봉우리. 봉우리. 부유리. 뱅어루. 바우룽. 방유루. 배유루. 보이루. 볼. 청설모. 청설모. 세 문제 남았다. 와, 첫 번째는 뭘까?
송봉 봉방 4개 남은 거 같아. 뱅봉 뱅유랑 뱅유로 버 버유 발방비백부부부엉 부엉리 부엉인데 붕 붕아리 붕알리 박유리 박유리 붕 아 1번 뭐야 씨발 아이 존나 어렵네 이거 이건 알겠다 오소리 맞지 오소리 어 깡망가 깡 꼬마 꼬마 꼬마감 꼬마의 감 꼴 꾀꼬리 꾀꼬 아 씨발 와 세계 진짜 강박 존나 생기네 그 형 별명인데 7번 이거? 꼬마 까마귀 맞지 까마귀 아 까마귀 씨발 야 나 존나 똑똑한 듯 천재인 듯 까마귀네 까마귀 붕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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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뱅아리 뱅아리 병아리 씨발 병아리였네 아 마지막 병아리였네 용용 용로망 아랑 알랑마 알랑마 아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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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말 랑말 라 얼룩말 다 맞췄네 와 존나 똑똑한 듯 진짜로 미쳤다 여러분들 어 김말로 나한테 알려주고 있었네 와 지렸다 여러분 인정? 죽으라는데 형도 지렸다 이거 진짜로 인정? 아니 나 개똑똑한 거 같아 코트야 방송 감 다 뒤졌네 이걸 하려고 10분 동안 이 짓을 하냐 아니 진짜 이거 지렸다 코트야. 이런 휘바침해를 떠나서 치맥크 자체네 이성님 와 봉아리 리얼이 지르긴 했다 봉아리 그러니까 이게 병아리가 안 떠오르고 봉아리가 떠오르느냐 어 지렸다 이거 만점자 나왔구요 이건 못 맞췄다고? 하나도 못 찾겠다 치매인거임 긴 지능 낮은 빡대가리인가임 멍청한 새끼 야 근데 이제 나 근데 딱 솔직히 소신 발언할게 얘가 뭘 잘못했어 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얘는 배우로서 오디션을 본 것 뿐이고 그걸 뽑아준 새끼들이 잘못된 거야 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자꾸 얘 같다가 생긴 거 같다 그렇게 해버리면 얘 나이도 어린데 진짜 흑화할 듯 마음이 어 오디션 본 죄라고 아 그거 아니 그거 아니지 어 SNS에서 좀 나대긴 했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여봐 여러분들이 할리베일리어봐 어 배우로서 큰 부푼 꿈을 안고 흑인 여성 연기자만 오디션 봅니다 라고 디즈니에서 때렸어 이거 안 나갈 내가 흑인 여자야 내가 내 외모 보고 거울 보고 아 나는 눈이랑 눈 사이가 머니까 난 좀 족같이 생겼으니까 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 자체가 자신에 대한 프레임을 정해놓는 건데 연기자로서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히고 또 오디션을 봐서 자기가 어 배역을 따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 스토리인데 씨발 여러분들이 할리베일리어 봐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맞잖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억까해 그러니까 코트 방송 본 사람들만이라도 할리베일리를 안 깠으면 좋겠어 그냥 디즈니를 욕해
뽑은 새끼들을 욕하는 게 맞아. 얘는 잘못이 없어 진짜로. 코피야, 이건 레디컬 페미니스트 돼도 할 말 없다. 그래, 그 인어공주 얘가 저 일마가 그 SNS에다가 그 이거 알아. You just tell the bitch whoever she is when I catch her, I'ma be the ass. You just tell the bitch whoever she. 그냥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틱톡 그냥 그 대사 따라하는 그런 틱톡 찍은 건데 이걸 갖다가 악플러한테 경고하는 인어공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이것도 다 억까야. 저 할리베일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자. 진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전마가 뭘 잘못했어 막말로. 넘어갑시다. 흑어공주의 빌런으로 나온 여배우 인어공주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난 인어공주 안 봤는데 관심도 없고. 근데 SNS 이제 SNS나 뭐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막 떠도니까 괜히 솔직히 볼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왜 굳이 이 여배우가 할리 베일리가 나온다라는 것에 우리는 괜히 열내고 있을까? 웃기지 않아 그것도? 그러거나 말거나. 라이브 맞아? 게이들이 몇 겹네. 아 진짜 왜 이래 여러분들. 아 나도 잔소리하기 싫다 씨발. 알아서 채팅 쳐라 이 개새끼들아. BTS한테는 똥개인이 식개인이 지랄병들 방구석에서 그냥 아 정말 K-POP의 선두주자 어? Do you know 로열 멤버 BTS를 까? 죽어. 아니 새삼스럽게가 아니라 BTS만 나오자마자 아니 뭔가 반사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까 그냥 억지로 괜히 까는 그런 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갑자기 BTS 나오자마자 바로 응 쉽게이 이지라 해버리니까 뭔데 대체 이 유사 수컷들아. 정신 좀 차려 제발. 사슴 뿔이 걸리면 야 이거 굉장히 보기 진기한 장면이다. 징그럽게만 볼 게 아니야.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이 사슴의 이 생존 본능 이런 거에 나는 굉장히 경이롭게 느껴진다. 야 이게 뭔 장면이냐면은 숫사슴들이 영역 다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짝짓기 다툼을 위해서 뿔끼리 막 서로 막 받으면서 이렇게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목이 부러지거나 탈진해서 죽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몸이 부패돼가지고 이제 시체를 질질 끌고 다녔겠죠? 그렇게 힘들게 내가 죽인 그 수컷과 몇 달간을 함께 했겠지. 짧게는 몇 달간, 뭐, 어? 그러다가 이제 몸이 슬슬 부패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조직들이 약해지고 썩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머리랑 몸통이랑 그런 모든 과정을 함께 한 거야 얘는. 아 진짜 자연의 어떤 그 경이로움을 느낀다. 진짜 경외심이 든다 진짜. 외롭진 않겠네. 야. 동물들이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동물은 일단 표정이라는 게 없잖아. 그 얘네들은 뭐 무서운 공포라는 거를 사실 진짜 먹이사슬 자신 이제 포식자를 통한 어떤 그런 공포감은 느끼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 모르잖아 얘네들은. 이성이 없잖아. 대단하다. 난 좀 뭔가 좀 특이하다 진짜. 아 외국인 씨발놈들도 똑같네 이 개새끼들. 에일리언이라 그러고 눈이랑 눈 사이 머니까 직접 SNS 댓글에다가 이 지랄하는 거 봐. 개 상녀르 새끼들. 제 Chance the Rapper야? Chance the Rapper가 뭐냐? 아 어 아이스에이지에 나오는 시드 닮았어. 아프리카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 됐네요. 채팅 얼리기 등급. 이게 이제 팬가입한 사람들, 팬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써보죠. 자, 100개 이상 쏜 사람들만 100개 이상 쏜 사람들만 채팅 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오, 맞네요. 채팅 좀 빠른데요? 야. 당신들이 진짜 진짜 콧박이들이야. 나한테 만 원 이상 쏜 거잖아. 어쨌거나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만 원 이상 싸주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13년간. 아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쏜 지 뭐 10년이 됐건 7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어제가 됐건 예 네. 감사합니다. 500개 해보라고? 500개? 어 이거 귀한데 이게 방송 데이터가 굉장히 나는 오래 저 유지가 됐잖아. 어 이런 거 해봐도 되겠네. 누가 나한테 쓴소리해 당신 뜨내기 팬이야? 하면서 내가 시비 걸 뭐 뭔가 나는 그걸 시비로 느껴갖고 이렇게 뭔가 좀 핑퐁을 해. 그러다가 당신 몇 개 쐈는데 나한테 천 개 이상 샀으면 인정할게 딱 했는데 진짜 천 개 이상 쏜 거야. 그러면은 내가 대가리 박아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몰라뵀네요 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어 여태껏의 기준이래. 여태껏의 그 기준이래. 자 500개 한번 가볼까요? 500개
적용된 건가요? 빠른데요? 야. 이거는 나중에 진짜 그 주주총회 한번 할게요. 고수야. 기준을 뭐 만 개, 2만 개 정도 놓고 진짜 주주총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런 기능이 생겼으니 예, 나중에 한번 주주총회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풀면은 괜히 뭔가 잠깐 외면당한 것 같아갖고 괜히 여러분들한테 시비 걸 거예요. 주 고객님들에게 알립니다. 채팅창 풀면은 괜히 뿔나갖고 님들한테 호구새끼니 뭐니 하면서 님들 자존감 깎아먹으려고 자기 우월한 척하면서 별풍선 안 쏜 거에 대해서 막 대단한 것처럼 굉장한 뭐 현명한 소비를 한 것처럼 지랄병들 할 거예요. 영원히 주근이들입니다. 예, 알뜰함과 구질구질한 것도 구분 못하는 극한의 가성비충 쓰레기 새끼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전혀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쏘고 예, 소비를 했다라는 그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이 방송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풀면은 지랄할 새끼들이요. 예, 다 없애드릴게요. 예, 매니저분들 각 잡고 계세요. 예. 녹이겠습니다. 예, 개미 털기 하세요. 야무지게 터세요. 예, 사람이면은 정말 미안하단 얘기를 하진 않을 망정. 예, 본인에게 아주 그 노잼 시간을 이 꼴이 미동이라도 하게 해주는 이 진짜 유익한 방송을 갖다가 한 푼도 안 쏜 거를 뭐 자랑인 것만 예측력에 펑키우키우디움 아무 말도 못하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그러지도 맙시다. 예. 항상 나온 얘기 있죠. 예. 부모님 빤스나 한 장 사드려라. 빤스 사주고 쓴 거야 이 씨발남들아. 정작 지들은 지 빤스도 안 사입는 못 사입는 병신 새끼들이 부모님 빤스를 사달라네 어쩔라네 이런 얘기하는 새끼도 보면 참 코피야. 기가 막혀요. 어여들 킹캐시 가온나 자식들아.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대충 요 정도면은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앤트맨 개봉 예매율 마블의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카드죠. 앤트맨과 와스프 2위로 밀렸어요. 1위는 누군가? 바로 진짜 영웅입니다. I'm Hero The Final. 임영웅 콘서트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보는 이게 예. 앤트맨이 밀렸네요. 아하.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네. 앤트맨을 이기다니. 야. 성지고 아웃풋 이 용기 근데 이 노래에서 너무 약간 받쳐주는 역할 같아. 롤데남들이 페이커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대상역이네. 야, 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페이커와 이 포옹 한 번이 얼마나 큰 감동일까. 진짜 얼마나 기뻤으면 페이커를 이렇게 끌어안고 하,
아마 페이커의 최고의 순간 이런 것도 막 다 봤겠죠? 이런 분들은? 여자분이 왔는데 여자친구가 있나? 이런 행동은 보통 여자친구가 있어야 나오는 행동인데? 옆행가의 포옹보다 롤데남가의 포옹에 더 기뻐해주는 대상역. 솔직히 롤겔 카페 롤겔 페이커도 페이커가 안아준다면 씨박질들 5% 정도 제외하고 95%는 해벌주 가면서 패독으로 돌아설 듯. 인정. 씨빈정. 예. 야, 부산은 어떤 곳일까? 아직까지도 조직폭력배들한테 이 조직폭력들이 저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고 다니. 참 요즘 진짜 기현상이다. 부산항에서 말이죠, 선주들 상대로 수백만 원씩 돈 뜯어간대요. 무슨 자리세 명목, 보호비 명목 이런 걸로. 미친 새끼들. 법이 보호해주지 씨발람들아, 니들이 보호해주는 게 아니잖아. 진짜 개 쓰레기 새끼들이네.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이런 거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어? 누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뭐 누가 나서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해운대에서 그 여름만 되면은 피서객들 많이 갈 때 뭐 파라솔이랑 자리세 받고 뭐 어? 돗자리 뭐 이런 것들 막 대여료 받고 그랬는데 그거 불법이잖아 여러분들. 그거 싹 다 치워버렸잖아. 그때 진짜 시원했거든. 그게 이제 몇십 년간 이어져온 그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한번 싹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솔직한 말로 요즘 조폭들이 조폭들이에요.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지. 에?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조폭들이 낭만이 어딨어. 서민들 고열 지어짜고 그냥 어? 강량 약강이지. 그지? 시장 같은 데서 뭐 자리세니 무슨 뭐 관리비니 뭐니 하면서 아무런 기여도도 공헌도도 없는 씹 그지랭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그 돈 받아 처먹으면서 지들 삶 연명하고 그지랄하는 거잖아. 버러지 같은 새끼들. 코트야. 남포동 가면 조폭들 진짜 많은 불법 도박 오락실도 운영하고 미성년자들이 개들 보고 줄 서서 형님 거리면서 인사함. 아, 범죄와의 전쟁이 좀 다시 또 선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삼촌 교육대를 빨리 코트야. 다시. 아프리카 깡패 BJ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아프리카 깡패 BJ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의 깡패 BJ가 어디 있어? 전직 조폭 출신은 노래하는 코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분은 살인계 출신 아닌가요? 맞지. 네. 죄송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예. 타비제이 관련해서 자료 올라온 거, 갓성은 빛가오 뭐 누구 올라온 것들 제가 다 관리하고 지움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으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 발언의 자유가 없어요 이미. 예. 그러므로 다른 데서 일어난 일들도 제가 뭐 이렇게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렇게 할 그 자유가 없습니다. 목포 세발 납치파 윤태훈 성님이 힘 좀 내주십시오. 하긴 진짜 이 깡패 새끼들 활개치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주먹 마려워요. 예,
이 쥐존만한 새끼들. 몸땡아리에 씨발놈도 그냥 풍선 근육이나 그냥 키우고 어? 똥문신이나 처짓거리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귀퉁뱅이한테 후려 맞으려고 존만한 것들이. 하여간에 뭐 조만간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존만한 새끼들이 어디라고 까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코트야. 자중하십시오, 형님. 그래. 이게 어른의 삶이다. 세 개 중 하나만 골라야 했던 7살의 내가 아니야. 뭐야 이 씨발. 성대 결절이 와도 삼홍 레 뽑는 이수. 여기 꿈속에 남겨둔 나의 미련까지. 뭐야 노잼. 징역 3년을 살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제가 말씀하신 그 시기 때 모든 게 다 합의가 돼 있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싸웠는데 상대가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저한테 이제 계속 징역을 받다 왔대.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기술 말하고 세리네. 유쾌하네. 코트야. 후라이의 마패선 그저 애들 장난일 뿐. 또 새로운 지하철 빌런이 나온 건가? 이건 아픈 거 같은데 이 사람이? 이거는 그 뭐 신텔 같은 애들이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은 미리 감지하고 피해야 되는 게 맞지. 와, 근데 이렇게 빌런이 많았다니. 어, 왜 저래? 어? 아, 신태일이야? 아이씨. 코트야. 근데 확실한 건 눈 키우 티우디움 주치는 게 답이다. 눈 마주치면 흥분해서 다들 더하더라. 다 본 듯? 그죠? 어, 이틀 안 했나? 이틀 안 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많아? 아, 나 모르겠다. 나 이제 그만 볼래. 어. 어, 너무 많아. 씨발. 못 보겠어. 어. 이것만 보자. 최민식, 이병헌도 못하는 연기. 미친놈의 새끼. 아이고, 야 이거야. 고전, 고전이잖아.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다음 컨텐츠 정합시다, 여러분들. 자, 풍선으로 정하는 다음 컨텐츠. 예.